안녕하세요. 이창용 프로입니다. 오늘은 자전거 캐리어를 소개하고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요즘 전기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견인장치에 장착하는 캐리어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기자전거는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에 사용하던 천장형 캐리어라든지 트렁크 거치형 캐리어를 이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툴레에서 나오고 있는 견인장치에 장착하는 미국식 캐리어 그리고 유럽식 캐리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히치형 캐리어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차량에 견인장치를 부착을 하셔야 됩니다. 이 견인장치 역시 미국식과 유럽식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유럽식은 상당히 깔끔하게 매립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전거 캐리어라든지 단순히 트레일러 정도를 견인하겠다 하신다면은 유럽식 견인장치를 장착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저처럼 차에 따 이것저것 부착해서 정말 다양하게 활용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2인치 히치인 미국식을 장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캐리어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오른쪽에 지금 검정색 자전거가 거치되어 있는 게 미국식 캐리어인 T2 Pro XT 제품입니다. 그리고 지금 차에 장착되어져 있는 거는 유럽식 견인장치인 이지폴드 XT입니다. 두 제품은 장착 방식이나 자전거의 거치 방식 그리고 등화장치의 유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차이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스펙 비교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이지폴드 같은 경우는 총 3대를 거치할 수 있는 모델이고요. 이지폴드는 2대를 거치할 수 있는 제품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럽식 캐리어답게 50mm 견인볼에 장착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캐리어에 적재할 수 있는 총 자전거 중량은 60kg입니다. 그리고 한 대당 최대 무게는 30kg까지 거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캐리어만의 무게를 본다면은 지금 이 3대짜리는 23kg, 그리고 두 대짜리 같은 경우는 17kg 정도로 스펙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미국식 T2 Pro XT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이 두 대 베이스고요. 추가 액세서리를 구매한다면 네 대까지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차량의 장착은 2인치 사각 히치를 이용해서 장착을 하고요. 총 적재 중량은 54kg이고 자전거는 한 대당 27kg까지 적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캐리어의 무게는 32kg로 지금 옆에 보이는 이지폴드 XT 3대용과 무게는 동일합니다. 저는 사실 이지폴드보다 이 미국식 캐리어인 T2 프로가 조금 더 적재 중량이 높을 줄 알았는데 27kg와 30kg 오히려 더 유럽식인 이지폴드가 적재 중량이 높은 게 의외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각각의 제품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식 캐리어인 툴레 T2 Pro XT 제품의 설치를 하면서 제품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미국식 캐리어들이 예전에 설치하기 상당히 불편했었거든요. 사각 히치를 넣고 흔들리지 않도록 볼트들을 조여줘야 됐습니다. 하지만 신형 이 T2 Pro 같은 경우는 공구 없이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작은 핀 하나가 있는데 핀을 바깥쪽으로 제껴주신 후에 히치 구멍에다가 히치를 잘 맞춰서 자, 이렇게 구멍에다 맞춰서 넣으신 다음에 저 히치 락이 걸릴 때까지 히치를 힘으로 밀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락이 걸린 다음에도 이 사각 히치 자체에서 약간씩 유격이 있거든요. 이 밑에 다이얼을 돌려서 안에서 꽉 잠궈 줄 수 있게끔 다이얼을 돌려서 잠궈 주시면은 사각 히치 자체에서 흔들리는 유격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T2 프로는 90도 접히는 틸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지 않고 보관할 때 뭐 주차를 한다거나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접어서 보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캐리어를 펼칠 때는 위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펼쳐 주시면은 딱 90도에서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 자전거를 싣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사이드암을 최대로 확장을 시킨 다음에 끝까지 펴주시고 뒤에 그 스트랩도 풀어서 놔주시고요.
첫 번째 자전거를 들어서 앞바퀴 고정하는 홈에다 고정을 해주시고 앞바퀴를 눌러서 고정을 해줍니다. 딱 포크에 가깝게 밀착을 한 다음에 꾹 힘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뒷바퀴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자전거 휠 베이스에 맞춰서 이 홀더를 앞뒤로 이동을 하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뒷바퀴 중앙에 오게끔 조절하고 나서 라쳇을 당겨주시면은 튼튼하게 고정이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자전거까지 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와 동일한 방법으로 들어서 얹어준 다음에 앞바퀴를 눌러 고정시키고 뒷바퀴 위치도 맞춰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라쳇으로 잠궈주시면은 두 대의 설치는 다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자전거 거치가 끝납니다. 그래서 자전거 간의 여유 공간도 확실하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행 중에는 약간씩의 움직이는 유격은 어느 캐리어나 마찬가지로 다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흔들림이 이 히치 자체에서 사각 히치 부분에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자전거 탄성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움직임이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트렁크를 사용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이 뒤에 있는 손잡이를 잡아서 밑으로 내려 주시면은 틸트가 되기 때문에 트렁크를 오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페달이 걸리네. 자 페달이 걸리면은 페달을 다시 방향을 바꿔 놓고 오픈. 아 네 지금 제 차가 스타렉스이기 때문에 문이 커서 걸리는 것 같아요. SUV일 경우는 트렁크를 충분히 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원상복귀 시킬 때는 이렇게 올려만 주시면은 딸깍 소리와 함께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드 이 앞바퀴를 잡아주는 사이드암을 보면요 안에 이런 식으로 자물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뽑아서 이렇게 포크 같은 데 한 바퀴 돌려서 여기에 열쇠로 잠궈 주시면은 잠근 장치가 되기 때문에 도난 방지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지폴드 XT 장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지폴드 XT는 보관할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접힌 상태로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장착을 할 때는 캐리어 이쪽 앞쪽에 보면 약간 손잡이처럼 두 개가 있거든요. 손잡이를 들어서 50mm 견인볼 위에 올려줍니다. 올려주고 난 뒤에 손잡이를 내려서 캐리어를 고정을 해주시고요. 플레이트를 펼치면은 설치는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위에 자전거를 올릴 건데 잡아주는 방식에서는 T2 프로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자전거를 실어 주실 때는 먼저 첫 번째 자전거는 이렇게 바퀴를 올려 주신 다음에 이쪽 뒤에 보면은 이렇게 집게 형태로 되어 있는 암이 있습니다. 이 암이 메인 프레임, 탑튜브라든지 뭐 시튜브를 잡을 수도 있고요. 자전거 모양에 따라 잡히는 위치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살짝 프레임을 잡아준 다음에 스트랩을 바퀴에 체결을 해줍니다. 스트랩을 체결할 때는 처음부터 한쪽을 다 조이는 게 아니라 라쳇에 조금 걸릴 만큼만 살짝 가볍게 앞뒤로 체결을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체결했으면은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조여져서 자전거가 가운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가운데로 자리 잡았으면은 다시 위에 집게를 꽉 조여주시면 됩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 집게에는 토크키가 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하게 조여지면서 프레임 손상되는 걸 방지할 수 있고 또한 이쪽 위에 보면 열쇠가 있거든요. 열쇠를 잠그면은 이 레버가 헛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난 장치까지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전거를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전거 장착을 위해서는 이 프레임을 잡아주는 암을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이 프레임을 잡아주는 암 같은 경우는 이 밑에 까만색 손잡이 부분을 당겨주면은 암이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분리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자전거를 올 때는 첫 번째랑 반대 방향으로 지그재그로 자전거를 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전거를 올린 다음에 이 암을 다시 장착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살짝 이지폴드가 불편한 부분이기도 해요. 사이클 같은 경우는 프레임이 다이아몬드 형태로 일정하기 때문에 이 프레임 공간을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만 전기 자전거라든지 이런 다운힐 자전거처럼 풀 서스펜션 자전거들은 프레임 모양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프레임을 잡을 것인지를 생각해서 첫 번째 자전거 프레임 사이를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죠. 같은 경우는 이 위치로 통과를 시켜서 탑 튜브를 잡아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역시도 두 번째 자전거 역시 메인 고정은 살짝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트랩을 바퀴에 걸어 주시면 됩니다. 앞뒤로 살짝씩 고정을 해주고 양쪽을 균일하게 잠가줘서 프레임을 가운데다 맞춘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가운데 핸들을 잠궈 주시면은 자, 두 대의 설치가 끝났습니다. 이것처럼 이지폴드 XT는 앞뒷바퀴 스트랩으로 고정을 해주고 메인 프레임 총 세 군데서 고정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장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대 정도는 정말 어렵지 않게 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세 대째를 실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프레임 모양이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세 번째 자전거를 실었을 때 이 암대를 넣을 자리를 찾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사이클들 핸들바 폭이 좁지만 MTB들 핸들바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세 대째를 올리면은 핸들바가 서로 간섭이 생겨서 실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사이클들이라면은 세 대짜리도 문제는 없지만 MTB다 라고 하면은 그냥 두 대짜리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대부분 보시면은 캐리어에 자전거 실는 거는 본인 자전거 한 대예요. 어쩌다가 같은 방향으로 가시는 분 한 명 정도 같이 이동을 하시는데 주로 이용을 하는 게 내 자전거 한 대 정도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세 개짜리를 이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간혹 주말에 가족 단위로 이동을 하시는 분들은 세 대짜리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아동용 자전거를 만약에 다 실는다라면 핸들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실기가 훨씬 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암이 들어가서 고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 양쪽으로 이렇게 집게가 달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자전거에서 세 번째 자전거를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악세사리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자전거가 장착이 된 상태에서 만약에 트렁크에 뭔가 짐을 꺼내야 된다라고 할 때는요, 앞에 보이는 발판을 밟아 주시면은 캐리어가 앞쪽으로 틸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도 트렁크를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세워줄 때는 그냥 자전거를 잡아서 올려주면 딸깍 하고 체결이 됩니다. 자, 이지폴드에는 T2 프로에는 없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보이는 것처럼 등화장치와 번호판 플레이트입니다. T2 프로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악세사리를 구매해서 번호판 플레이트라든지 등화장치를 장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지폴드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져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 주행에서도 훨씬 더 안전한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지폴드의 틸트 기능은 미국킥처럼 이렇게 반대로 자전거를 내렸을 때 반대로 접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땐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T2 프로 같은 경우는 캐리어가 위로 접혀서 주차를 할 때 공간을 상당히 적게 차지하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지폴드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은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꼼수를 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레버를 열어서 캐리어를 90도 돌려놓고 다시 잠궈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후진 주차, 벽면이 있다라고 하면은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주차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라이딩 또 가야 되니까 캐리어를 탈거하지 않고 보관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것보다 가장 좋은 거는 보관할 때의 방식입니다. 이지폴드의 탈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뺀 다음에 이렇게 뺀 다음에 트렁크 안에 그냥 제품을 그대로 이렇게 트렁크에 넣어서 보관할 수 있다는 게 이지폴드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모델은 3대짜리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을 조금 더 많이 차지하는데 2대짜리라고 하면은 정말 작은 공간을 차지해서 이렇게 보관할 때도 그냥 차에다가 굳이 집까지 갖고 올라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에다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기능. T2 프로에는 없는 또한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손잡이처럼 하나가 나오는 끈이 있습니다. 이 끈은 캐리어를 이렇게 접어놨을 때 벌어지지 말라고 고정해주는 끈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동할 때 이쪽 뒤에 보면은 작은 바퀴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 들고 이동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수레 밀듯이 편하게 이동을 할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견인장치에 장착하는 캐리어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미국식과 유럽식 서로의 장단점은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이두 가지를 사용해본 저에게 한 가지만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은 저는 유럽식 이지폴드 XT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대용이 아닌 2대용 제품을 선택을 할 거고요. 왜냐면은 저는 지금까지 미국식 캐리어만 사용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이는 신형 제품이 아니라 이보다 구형 제품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가장 어려웠던 거는 캐리어의 보관일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자전거 타는 시간이 많긴 합니다. 하지만 캐리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 떼어놔야 되는데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이 캐리어 자체를 들고 집까지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고 집에다 보관할 때도 상당히 많은 부피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지폴드를 써보니까요. 사용하지 않을 땐 접어서 차 안에다 보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지폴드 XT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히치형 캐리어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